첫 번째는 가격이야. 비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싸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야. 하지만 너무 저렴한 제품은 유효 성분의 함량이 적고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경우도 있어. 내 피부에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 두 번째는 성분이야. 마스크팩 제품을 구매할 때 후면에 보면 전성분이 기재되어 있는데 파라벤유의 유해 성분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피부에는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 마스크팩 보관은 냉장고에 하는데 괜찮은 거야? 가급적이면 마스크팩은 12도에서 15도 사이에 서늘한 곳에 눕혀서 보관하는 것이 좋고 마스크팩을 시원하게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사용 직전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갑게 해서 사용하면 돼. 마스크팩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줄게. 먼저 세안을 하고 와서 토너로 가볍게 피부 겉을 정돈을 해줘. 이렇게 시트를 꺼낸 다음에 눈, 코, 입 모양에 맞게 얼굴에 붙여주면 돼. 2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마스크팩을 제거해줘. 그리고 남은 에센스는 가볍게 이렇게 두드려주면 어때? 꿀피부 됐지? 너도 마스크팩 해볼래?